예, 안녕하세요. 오늘 트래비스 CI를 이용한 CI/CD와 도커를 이용한 젠킨스 포 안드로이드 구성하기로 발표한 장인수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소개를 드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우아한 형제들에서 그 라이더스 모바일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제가 좀 많은 회사를 거쳐가지고 현대캐피탈, 소카, 드림플러스, 이제 라쏘라는 이제 캐나다 회사 스타트업에도 있었고, 그 전에서 좀 가장 오래 근무한 데는 그 삼성 모바일 그룹에서 좀 가장 오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발표 세션은 처음에는 이제 CI/CD란 무엇인가 발표를 할 거고요. 주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트래비스 CI를 이용한 CI/CD와 그 젠킨스 포 안드로이드 유징 도커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도커를 이용해서 젠킨스 환경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제가 CI/CD를 이제 도입하게 된첫 번째 의무는 이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로컬에서 빌드를 하고 커밋을 하고 이제 코드 리뷰를 받고 머지하고 이제 디플로이까지 하는데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테스트 코드를 너무 작성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테스트 코드를 강제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가 트래비스 CI를 맨 처음에 도입을 하게 됐고 그 뒤로는 트래비스 CI가 좀 뒤에도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아주 세부적인 설정을 하는데 약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젠킨스를 먼저 서버에 올렸는데 젠킨스 서버에 올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정해 줘야 될게막 많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도커라는 걸 알아보셔가지고 이걸 소개시켜 줘갖고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도커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처음에 여기 들으러 세션 오신 분들이 좀몇 명이 계시는데 CI/CD를 쓰고 있다라고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좀한 절반 정도는 쓰고 계시는데 이제 CI란 이제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해서 빌드 테스트 실시하는 프로세스를 말하면 이런 통합적인 프로세스를 상시로 실시간으로 해주는 걸 CI라고 합니다. 이게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그런 설명인 거고요. 즉, 통합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제 CI라고 하시면 돼요. 이제 CI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제일 먼저 형상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그래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드 있고 아직까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만약에 도입 안 하는 회사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엔트나 메이크로 만약에 빌드를 하셔야 되는 거고, CI 툴로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젠킨스와 트랩스 CI가 있고, 뭐, 많은 회사에서 쓰는 뭐, 서클 CI도 있을 수 있고, 비트라이저 있을 수 있고, 버디빌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젠킨스하고 트랩스 CI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CI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커미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커미터들이 이제 커밋을 하게 되면 이제 형상관리 서버에서 이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아웃해서 빌드를 딱 하면 로컬에서 만약에 개발을 하다가 자기 로컬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한 번도 이제 원격에서 빌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빌드 페일이 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Git 이그노에 만약에 이렇게 써놓은 파일들은 이렇게 형상관리 서버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런 이제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그림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오토매틱이 아닌 이게 스틱으로 이제 좀 자동차를 운전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된다 그러면 이게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땀한땀 도를 한다 이제 한땀한땀 올려서 이제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CI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이제 팀장 개발자, 잘하는 개발자, 그냥 개발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형상관리 서버에 이제 커밋 푸시를 하게 되면 이 CI 서버가 웹훅을 통한 이게 폴링 과정을 거쳐가지고 똑같은 환경에서 계속 빌드를 하게 됩니다. 빌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만약 빌드가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고요. 성공하지 않게 되더라도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내가 반영한 코드가 정말 제대로 웹 환경에서 상용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이나 대부나 스테이징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아웃해서 만약에 빌드 스크립트, 소스 컴파일,
단위 테스트 커버리지 이렇게 해서 배포가 되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도 제가 테스트를 강제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CI를 도입하게 됐었는데, 제가 모 제 카쉐어링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요. 형상관리 서버에 만약에 커밋푸시가 이루어지면 기본적인 빌드는 한 번을 돌게 되는 거고, 테스트 코드를 제가 강제적으로 돌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테스트 코드에서 테스트 코드가 만약에 100%가 통과하지 않으면 저희가 릴리즈하는 브랜치에서 체크아웃이 되지 않도록 제가 반영을 했고, 바로 빌드 에러로 피드백을 줘서 다시 수정할 수 있게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 약간 좀 폐해가 있었었는데, 폐해는 테스트 코드를 너무 쉽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뭐 1 더하기 1 뭐 그 정도, 뭐 UI 테스트 제대로 안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좀 귀점이 있었었고, CI를 이제 정상적으로 CI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도입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오토매틱을 하시는 거고,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자율주행하면 이렇게 자율주행한다고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컴퓨터가 좀 이상해가지고 자꾸 PT가 넘어가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그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트래비스 CI나 젠킨스 CI를 만약에 빌드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슬랙에서는 이렇게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성공하고 실패, 이렇게 빨간불 파란불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젠킨스에서는 이렇게 빌드 넘버라든지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에러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걸 해줄 수 있고, 트래비스 CI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툴이 다른 것보다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을 만약에 넣는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메일 노티피케이션도 별다른 설정 없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으로 이제 CI를 이상적인 시스템 만약에 구축을 했다고 했으면 버전 관리 시스템과 CI 환경이 있어졌고, 여기서 제대로 오케이 빌드가 되면 스테이지 환경에서 통합 테스트하고 사용자 테스트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고, 여기서 통합 테스트는 그야말로 스테이지 환경에 배포를 했었을 때 유저 케이스에 대해서 모든 케이스를 작성을 해갖고 통합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사용자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제가 덜어는 개발자 테스트라고 하는데, 개발자가 이 로직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는 코드를 넣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이 두 개 통합 테스트 환경이 제대로 배포 테스트가 통과가 됐다고 하면 상용 환경에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거고요. 여기 그림에서는 제가 자동적으로 배포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었는데, 상용 환경에 배포할 때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뭐 QA 팀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에서 이제 컨펌이 떨어지면 상용 환경에 배포를 하는 거고, 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테스트나 스테이징이나 아니면 데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배포를 해가지고 QA 팀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손쉽게 테스트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빌드가 깨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결과를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요 CI 환경을 태워서 이렇게 다시 배포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제가 CD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CD는 뭐 덜어는 Continuous Delivery라고 하고 덜어는 Continuous Deploy라고 합니다. 정의로 듣기는 짧은 주기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공학적 접근 하나로, 소프트웨어가 언제든지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게 더 주기적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더 많은 증분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좀 더 이렇게 좀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정의가 한마디로 배포라면 지속적인 배포입니다. 지속적인 배포란 내가 빌드를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배포 환경에서 배포를 함으로써 이제 테스트로, 요즘에는 뭐 애자일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요즘에는 짧게 개발해서 짧게 여러 방식으로 많이 배포하는 방식을 소프트웨어 이제 디벨롭먼트 과정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적합하게 한다는 게 이제 CI라고, CD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빌드에서 배포를 할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빌드에서 빌드 APK를 뽑아가지고 빌드 APK가 정상적으로 뽑으면
이렇게 여기 앱 디버그 나오셔서 아 저희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양반인 게 직접적으로 설치 안 하고 이쪽에서 그냥 단축 URL까지 만들어줘서 테스터님 유입 버전입니다. 테스트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내는 환경인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좀 나은 환경에 대해서는 GitHub에 릴리즈라는 태그라는 탭을 써가지고 태그로 기본적으로 달면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릴리즈 탭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저희는 자동차 선진국이고 소프트웨어 강국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게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이제 CD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CD를 이 그림은 제가 이 밑에서 따왔는데 가장 제가 다른 여러 가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 그림이 너무나도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여기 소스 레파지토리라고 하면 이제 GitHub나 뭐 GitLab이나 아니면 형상관리 서버에서 체크인을 한 다음에 이 CI/CD 이렇게 CI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빌드를 하고 빌드 테스트 리절트 결과까지가 정상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예, 테스트 서버랑 스테이징이랑 프로덕션 서버에 이렇게 배포를 하고 그 배포된 결과를 이렇게 사용자에게 이렇게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라고 하면 개발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QA 테스터님이 될 수도 이제 있는 거고요. 이제 뒤에서 제가 이 결과값을 보여주는 시연이 있긴 한데 혹시나 못 보여드릴까봐 제가 이 장표에 넣어놨는데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빌드가 돼서 배포까지가 된다 그랬으면 이렇게 제가 슬랙 채널에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오늘 이렇게 APK를 슬랙 채널에 이렇게 배포하는 것까지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는 이제 트래비스 CI를 썼을 때 이런 이제 챗봇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젠킨스를 썼을 경우에는 트래비스 CI 썼을 경우보다 조금 저희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여러분들 뭐 빌드라든지 빌드 커밋 번호라든지 배포했을 때 어떤 메시지로 배포가 되는지까지도 이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물 한 대만 먹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트래비스 CI CD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비스 CI란 트래비스에서 GitHub에서 진행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의한 지속적인 통합 서비스일 거고요. 이게 오픈 프로젝트에서 이제 오픈소스로 만약에 배포를 했을 경우에는 잡 하나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회사에서 만약에 저희는 공개할 수 없는 프로젝트고 회사 내부 돌아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레파지토리로 쓴다 그러면 유료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뭐 잡 하나 돌리는 정도는 한 달에 한 50불 정도고 동시에 잡을 한 두 개 정도 돌리는 경우에는 한 100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트래비스 CI에 대해서 이제 기능에 대해서는 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호스팅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저희가 뭐 회사 내에서 서버를 구축하지 않는 한 관리 비용이 이제 들지가 않고요. 이게 리눅스나 OSX, 그러니까 맥 OS에서 동시에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시에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게 맥, 그러니까 iOS 같은 경우에를 빌드를 하려고 그러면 꼭 맥 환경에서 빌드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무료로 이렇게 트래비스 CI를 이용하면 맥도 빌드를 할 수가 있고 지원해주는 언어가 아마 저희가 회사 내에서 쓰는 거라든지 개인 프로젝트 하는 모든 언어가 아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CI의 장점으로는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GitHub하고는 정말 심리스한 통합이 되는 거고요. 거의 한 클릭 한 네다섯 번이면 GitHub하고에 대해서 아주 손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사용 시에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CI/CD 서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이제 클라이언트의 개발자들도 별다른 큰 이슈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릭 몇 번으로 이 CI 서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모든 잡이 독립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CI/CD 서버가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에서 만약에 커밋을 했다든지 이렇게 막 반영을 했었을 경우에는 그 소스 코드 빌드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혀 완전 독립적으로 동작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반영, 제가 코드 수정한 반영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게 빌드 매트릭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아마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굉장히 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CI, 트래비스 CI에 좀 크랑큰 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좀 제한된 옵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준 대로만 써야지 돼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젠킨스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상당히 좀 느린 속도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성이 되는 거기,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뭐 서버가 올라가는 부팅 타임도 있고요. 빌드가 될 때 항상 이렇게 받았던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거를 자기네 클라우드 환경에서 도커 환경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 한번 빌드하는 타임이 웬만한 시간은 한 짧게는 한 3, 4분에서 길게는 2, 30분 걸리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어요. 2, 30분 걸린다는 거는 제가 CI를 도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스트 코드를 강제성을 띄기 위해서 CI를 도입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면 이게 CI 서버에서 돌 때 에뮬레이터도 띄워야 되는 거고 에뮬레이터를 띄워서 이제 UI 그 통합 테스트 해야 되는 거고 통합 테스트가 하고 나서 다시 결과를 다시 리턴도 해줘야 되고 해서 한 2, 30분 정도 큰 프로, 웬만한 그냥 우리가 디플로이 하는 프로젝트는 2, 30분 정도 걸릴 수가 있는 거고요. 돈을 약간 좀 추가하면 한 20, 30초, 그러니까 20, 30% 정도 좀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사람이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잡이 있다 보면 잡이 뒤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단점으로 되어야지 되는 거고 개인 저장소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단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비스의 단점은 내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최적정선이 있거든요. 그 최적정선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단점으로 제가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 빌드 결과를 슬랙 채널하고 이메일에 이제 노티파이 해주는 거랑 GitHub에 릴리즈 탭에 디플로이 하는 거랑 제가 그 아주 손쉽게 슬랙 챗봇을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슬랙 챗봇을 만들어서 그 슬랙 채널에 이렇게 챗봇을 이용해서 APK 업로드 하는 것까지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ravisci.org에 접속하게 되면 이 화면을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만약에 travisci.com은 돈을 낸 사람이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ORG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쓰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요 화면에 요 URL로 그대로 접속하게 되면 제가 보여주는 화면을 그대로 제가 캡처를 뜬 거거든요. 그 캡처 뜬 거에서 여기 사인인 GitHub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인인 GitHub에 되면 이렇게 authorization Travis CI라고 하고 이렇게 화면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인 뭐 유저 데이터라든지 그 레파지토리 정보라든지 커밋 스테이터스 뭐 디플로이먼트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하고 바로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트래비스 CI랑 GitHub랑은 연동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동이 되면 요 화면이 이렇게 그대로 나타날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한 형제들 이거 캡처할 당시에 우한 형제들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갖고 저 오거나이저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 개인들은 저 개인 레파지토리가 이렇게 화면 단위로 나올 거예요. 그 제가 오늘 발표하기 위해서는 제가 엠보싱 애니메이션이라는 요 레파지토리만 제가 오늘 해놨고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는 다 이제 꺼놨거든요. 그럼 트래비스 CI가 연동하고자 한 GitHub 저장소를 오늘 하게 되면 GitHub에 만약에 들어가셔서 제가 아까 전에 엠보싱 애니메이션이라는 프로젝트의 세팅 탭에 가보시면 이렇게 트래비스 CI라는 게 이게 추가됐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을 때는 이게 내 개인 뭐 유저라든지 뭐 토큰이라든지 뭐 도메인에서 일반적인 게 이렇게 한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까지가 됐으면 이제 GitHub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설명했듯이 한 네다섯 번 정도의 클릭만으로 이제 연동이 된 거고요.
그리고 트래비스 CI에서 만약에 트래비스 CI에서 만약에 돌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트래비스 CI에서 돌 기본적으로 이렇게 YML 야물 파일을 작성을 해줘야지 되는데 요 야물 파일도 트래비스 CI에서 문서에서 다른 좀 거랑 좀 다르게 이게 기본적인 걸 제공을 해주거든요. 요 기본적인 걸 제공해주면 맨 처음에는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빌드를 하기 때문에 여기 랭귀지 안드로이드라고 쓰고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안에 나열하게 됩니다. 지금 타겟 만약에 빌드 회사 내에서 만약에 빌드를 SDK 26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26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걸 쓰고 있다 그러면 상위도 써도 되고 하위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빌드 툴에 대해서는 최신 트래비스 CI가 아무래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최신 거를 최대한 또 빠르게 반영을 해주긴 하는데 덜어는 올라가는데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드 툴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빌드 툴은 내 그래들 스크립트에서 있는 그 빌드 툴하고 항상 맞춰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요 URL에 들어가 보시면 요게 그대로 있는 걸 제가 캡처를 뜬 거거든요. 여기 요거를 기본적인 걸 쓰고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내가 스크립트에 .build clean build라고 하면 일반적인 빌드가 기본적으로 요청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여기 회사 다니시는 거랑 여러 가지 뭐 개인 프로젝트 할 때 이 캐싱 되는 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해야지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yml 파일에서 이게 비포 캐시랑 캐시된 디렉토리를 이제 업로드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앞에도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노티피케이션 기능도 제공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메일하고 이게 슬랙에 대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YML 파일을 작성했고요. 여기서 이메일하고 여기 슬랙을 써놨는데 슬랙은 여기 슬랙에서 제가 그 슬랙 세팅 페이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 채널에 배포할 슬랙 토큰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온페일하고 온석세스가 있는데 온페일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도 항상 노티를 받고 그러니까 항상 성공했을 때도 항상 노티를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써주셔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성공했을 때만 받는다 아니면 실패했을 때만 받는다 했을 때에는 저 라인을 삭제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빌드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된 이후에는 아까 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GitHub 릴리즈 탭에서 요거를 배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볼 때 디플로이라고 쓰고 GitHub에 릴리즈 하기 위해서는 API 키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GitHub API 키를 여기다 넣으시고 더러는 이 GitHub API 키를 .yml 파일에다가 그대로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트래비스 CI에서는 환경 변수 사이트를 환경 변수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환경 변수를 이렇게 GitHub 토큰이라고 써 주시고 하시면 여기 빌드할 때 그 환경 변수를 참조해갖고 빌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디플로이 할 때는 앱 디버그가 아니라 앱 릴리즈로 항상 디플로이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경로명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이 프로바이더는 릴리즈 탭에 해주면 된다고 하는 거고 내 레파지토리랑 이렇게 있고 여기서 태그즈 트루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만약에 태그를 안 달았을 때는 릴리즈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그가 달았을 때만 디플로이를 할 때 GitHub 릴리즈 탭에 태그를 달았을 때만 디플로이가 되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지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패브릭에 배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예제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패브릭 아까 전에 제가 환경 변수 설정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패브릭 키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빌드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여기서 좀 그래들.빌드라고 하면 기본적인 빌드는 여기까지만 하면 빌드가 이루어지는 거고 빌드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빌드가 됐다고 하면 저는 패브릭에 배포하는 코드도 한번 넣어놔 봤어요. 여기에서 하면 정상적으로 빌드가 OK가 되면 저희가 이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패브릭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하면 패브릭 릴리즈 탭에 되는 거고 여기까지도 정상적으로 만약에 빌드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테스터도 쓰지만 저희 이제 개발자들도 받아봐야지 될 때는 여기 after success라는
거를 더 추가를 해줘갖고 애프터 석세스 했을 때 저 쉘 스크립트로 apk.sh를 빌드하도록 해놨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 빌드를 하게 되다 보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스템 메모리에 조금 영향을 받는 빌드가 덜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트래비스 CI를 도입했을 때 자꾸 빌드 페일이 났는데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트래비스 CI의 문서를 찾아보니까 여기 트래비스 CI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분투는 3개 정도의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OS, 그러니까 맥 O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만 작성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iml 파일에서 요거를 보시고 참조하셔가지고, 아, 나는 뭐 4기가면 충분하다 그러면 요 4기가 메모리에 되어 있는 요거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좀 부팅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메모리를 풀로 하길 원해 그러면 요거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7.5GB까지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빌드를 마치고 테스트를 하고 에뮬레이터를 띄워도 정상적인 빌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앞단에서 제 apk.sh 파일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쉘 스크립트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 슬랙봇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슬랙봇 토큰이라든지 어느 브랜치에 어느 커밋 내용으로 이렇게 배포하겠다라는 걸 쉘 스크립트로 작성하셔가지고 그 C URL로 날리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챗봇에서 이용해가지고 APK에 업로드해서 빌드 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 슬라이드를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 슬라이드 공유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 라이브 환경에서 되는 걸 그대로 제가 캡처를 찍은 거고요.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뭐 비포, 뭐 안드로이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 순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요 화면을 캡처를 뜬 거고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거고 제 개인적인 레파지토리에서 이 테스트 코드까지 동작하는 쉘 스크립트까지 작성한 거를 제가 URL로 넣어 놓도록 했어요. 여기까지가 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트래비스 CI를 돌려서 테스트를 마치고 쉘 스크립트가 작성을 해서 슬랙봇에 APK까지 업로드 되는 것까지 이제 그대로 맞춰주는 거고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거나 모자란 설명을 그대로 제가 여기 한 스텝 한 스텝 갈 때마다 제가 캡처를 해서 그대로 따라해서 해본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만약에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만약에 집에 가셔서나 아니면 회사에 근무하셨을 때 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하시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물 한 잔만 먹고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 장편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Jenkins for Android Using Docker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Jenkins의 기능으로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플러그인 지원을 하신다고 지원한다고 제가 써놨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을까 하면 굳이 짜지지 마시고 먼저 찾아보시면 너무 초고수 개발자들이나 너무 뛰어난 개발자들이 많은 플러그인들을 개발을 해줬고요. 개발자 플러그인을 제가 만약에 정말 이 많은 플러그인 중에서도 내 입맛에 맞는 게 없다고 하면 이 플러그인을 직접 만드셔서 작성하셔도 되는 거고 대부분의 통합 환경에서 만약에 지원을 많이 하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CI2를 어느 걸 가장 많이 썼는지 스티커를 붙인 거 봤더니 Jenkins를 가장 많이 쓰신다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작업 모드도 이제 포함하는 거고 다양한 조건의 빌드를 시작할 수 있고 요즘에는 서버도 이제 뭐 도커로 배포를 갖고 이제 쿠버네티스로 이제 도커를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많이 배포를 하는데 Jenkins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젠킨스의 가장 장점은 그냥 제가 뭐 서버만 구비를 한 게 된다 그러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자 정의 옵션이 있고 진짜 앞단에도 피처에서 얘기했듯이 방대한 양의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작성을 할 때 조금 어렵다 싶으면 뭐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방대한 양의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리모트 SS API를 제공해줘서 너무 좋은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지만 별도의 서버가 필요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 구성 및 사용자 정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단점을 도커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PC에서도
도커로 띄워가지고 CI를 연동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더 나가서는 요즘에 AWS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그 비용을 적은 비용으로도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 도커 설치 및 젠킨스는 요 URL을 따라가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가장 손쉽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걸 작성을 했을 때 도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 도커 파일을 배포를 해주고 있거든요. 도커 레파지토리에 가보면 뭐 JDK로 하는 거랑 뭐 도커 젠킨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도커로 구성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거고요. 예, 도커에 구성한 것은 여기는 제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클론을 떠가지고 그대로 요거는 도커에서 정식에서 배포해 주는 걸 클론을 떠가지고 여기서 제가 도커 파일을 만든다 여기서 그러면 요 클론을 뜨면 요 도커 디렉토리가 받아지는 거거든요. 요 도커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면 요 많은 파일이 이제 클론이 된 파일인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요게 도커 파일을 들어가셨으면 OpenJDK 8로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OpenJDK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Ubuntu 16으로 만약에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게 Ubuntu 16으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기본적인 그래들이랑 이 OpenJDK가 도커 파일에 제공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add 그래들에서 내가 그래들 쓸 버전을 만약에 넣는 거고 저는 2.4로 썼었는데 요즘에는 뭐 3.0, 4.0도 있으니까 그거를 만약에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커에서 쓸 때는 여기에서 보면 add는 요 URL을 add 해주는 거고 run을 하면 실질적으로 root로 그냥 요거를 run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게 안드로이드 SDK를 이렇게 넣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 위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 안드로이드 SDK의 URL을 대는 거고 안드로이드 SDK가 24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여기 업데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 예제가 조금 옛날 거로 만약에 보여드리길 원해가지고 23, 24, 25를 제가 넣은 거고 빌드 툴은 25.01을 쓰기 때문에 여기 빌드 툴을 제가 넣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빌드 파일을 아까 전에 여기서 제가 1, 2, 3, 4까지만 하면 도커 파일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도커 파일을 여기서 도커 빌드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도커를 빌드할 건데 요 이름으로 하고 현재 디렉토리, 그러니까 도커 파일이 있는 현재 디렉토리로 한다고 보시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한 10분 내지 좀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데 한 15분까지 걸리는 거고요. 요 메시지를 꼭 보셔야지만 정상적으로 도커가 빌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뭐 도커가 빌드가 됐으니까 제가 도커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 우분투 젠킨스라는 이름으로 실행을 시키고 808 도커 내에서 8080 포트를 외부 808도 바인딩을 해주는 거고 5만 포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도커가 기본적으로 바로 그대로 쳐서도 그냥 바로 빌드가 되는 거고요. 빌드가 되자마자 이렇게 getting start 해가지고 내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요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커가 처음에 실행되면 요 기본적인 플러그인들이 깔리는 거고요. 요 만약에 요 플러그인들 말고 더 다른 플러그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플러그인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저 세팅 화면에서 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계정을 먼저 만드시고 계정 만든 다음에 여기서 젠킨스 레디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 화면이 기본적으로 뜨게 됩니다. 요 화면까지가 기본적으로 뜨게 됐으면 젠킨스 설치는 다 됐고요. 이제 젠킨스를 설치가 됐으면 저희 프로젝트를 추가를 해줘야지 되는데 프로젝트 추가하는 거는 여기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추가를 하시면 요런 화면이 뜨게 되는 거고요. 요런 화면에서 여기 프로젝트 네임을 쓰는 거고 저희가 쓰는 것은 오늘 소개드릴 거 프리스타일 프로젝트로 만약에 하시면 이제 요런 화면이 뜨는 거고 요런 1년에 요런 GitHub 프로젝트 URL을 넣으시고 프로젝트 만약에 URL을 넣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장소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클론을 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add 누르시고 Jenkins를 만약에 누르시게 되면 요 저장소에 대해서 네, ID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는 요 화면이 이제 뜨는 겁니다. 이제 요 화면이 만약에 뜨면 프로젝트 이제 아까 전에서 여기서 에러가 났던 게 이렇게 에러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태그 기반으로 GitHub에 릴리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여기 export git tag message environment라고 해주는데 이게 제가 GitHub으로 태그를 했을 때 이 태그 메시지를 가져오려고 제가 짤려고 했었거든요. 이 shell 스크립트나 아니면 그냥 짤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플러그인으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서 요 그냥 환경 변수만으로도 내가 어떤 GitHub에 어떤 태그 네임으로 이제 작성을 했는지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제가 슬랙 빌드가 정상적으로 OK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기 슬랙을 추가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슬랙 화면으로 가셨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Jenkins CI라는 거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화면에서 Jenkins CI를 설치를 하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CI를 설치하시면 이렇게 스텝별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기본적으로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이 가이드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가이드를 여기서 보시면 여기 맨 처음에 슬랙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 URL하고 인터그레이션 토큰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베이스 URL이 있고 인터그레이션 토큰을 해주는 거고 요 두 개만 넣으시면 바로 에러가 나고요. 어느 채널에 알려줄 건지 요 채널 명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화면을 요 젠킨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젠킨스로 관리로 가셔서 여기 플러그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세팅 화면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는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전에 git 파라미터랑 GitHub 태그 메시지 요거를 만약에 추가를 해주시고 이거를 하시면 요런 화면이 이제 뜨고 이제 메인 페이지로 누르면 메인 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이 GCP를 통해 가지고 이 화면에 올려놓은 거고요. 이거에 도커 파일을 여기서 올려놨으면 여기 도커 드로이드 나이츠 2018에서 여기 빌드 나우를 딱 하게 되면 바로 29번째 빌드가 되는 거고 이게 새로운 메시지로 이렇게 지금 현재 시간이 바로 나와서 빌드가 되는 거고요. 이 빌드된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는지 보시려면 여기 콘솔 아웃풋이라고 있거든요. 이 콘솔 아웃풋이 되면 이 빌드 환경이 어떻게 빌드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다 나와 있고 여기서 릴리즈 탭에 릴리즈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태그를 파일로 달아놨거든요. 파일 업로드 한다고 해서 파일로 태그가 달려지는 거고 이거에 대한 노티가 이렇게 빌드 석세스가 오는 거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디플로이 안드로이드의 app.digov 파일에 슬랙 챗봇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시연이 마치게 되는 거고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지금 시간이 조금 한 5분에서 7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하고 플레이 스토어 연결. 아, 플레이 스토어 연결도 트래비스 CI에서는 플레이 스토어 연결이 좀 힘들고요. 젠킨스에서는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주는데 제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배포까지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플레이 스토어 배포를 할 때 여러 가지 넣어줘야지 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랑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디플로이 할 때는 매뉴얼로 한다고 했을 때 플레이스토어는 매뉴얼로 하는 걸 좀 강력 추천드립니다. 근데 젠킨스 기본적으로 플러그인으로 플레이스토어까지 배포가 가능합니다. 근데 트래비스 CI는 플레이스토어에 만약에 배포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뭐 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좀 이게 도커 환경에서 우분투 환경에서 그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짜시면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그 플러그인이나 아비노드 SK가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은 네. 그 빌드 과정에서 다운로드 받고 네. 참여되는데 네. 그 최초에 만든 그 도커 이미지가 예. 이제 합격하게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이미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 제가 여기 앞에 보여드릴 때는 이 볼륨 도커에서는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빌드가 되면 도커 이미지 자체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커 실행할 때 옵션으로 볼륨을 내 로컬이나 아니면 서버에 실행하기 로컬 그 디렉토리에 지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요 도커 파일이 커지지도 않고 도커 파일이 되는 거고 만약에 도커로 빌드를 했었을 경우에는 그 도커 파일만 변경이 되면 도커 이미지가 맨 처음에 지금 생성이 된 거에 대해서는 5기가로 됐고 업데이트가 돼서 6기가로 됐다 그러면 11기가가 되는 게 아니라 변경 사항만 1기가만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네. 아니에요. 도커 파일은 하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 도커가 시스템에 올라가는 거 똑같이 그냥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프로젝트 설정에 대해서는 각각 가보시면 로컬 디렉토리의 그 설정이 다 따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잡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좀 해결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표정이. 제가 따로 Q&A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거 따로 마치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로컬에도 제가 빌드를 맞춰서 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도커 파일이 있는 거고요. 이게 똑같이 제가 로컬호스 여기 보시면 주소를 보시면 로컬호스 8080으로 했거든요. 똑같은 도커 파일을 제 로컬에서 해가지고 요 빌드까지 맞춘 겁니다. 똑같은 환경 설정에서. 그렇게 이런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덜어는 아 나는 클라이언트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 서버팀에서 좀 해줘야지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로컬에다가 도커를 설치하신 다음에 이 도커 파일 해가지고 빌드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2분 남았는데 저는 지금 우한형제들에서 근무하는데 저희 회사가 좀 채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좀 채용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기 보시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라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